당뇨가 왜 생기느냐 이걸 아셔야 돼. 이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 또 의학계에서 그걸 가르쳐주질 않아요. 네. 자, 왜 그러냐. 당뇨는 제1형 당뇨하고 제2형 당뇨 두 개예요. 네. 지금 제2형 당뇨죠. 제1형 당뇨는 췌장의 세포가 파괴돼가지고 자가 면역 기전이 장애가 생겨서 인슐린이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1형 당뇨거든요. 근데 그 왜 자가 면역 기전이 생기느냐? 왜 자가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느냐? 땅을 밟지 않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야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그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이 생성이 안 돼요. 그거를 생성 그 세포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맨발 걷기가 그러니까 당뇨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2형 당뇨의 경우에는 이거 되네. 제2형 당뇨의 원인은 뭐냐? 제2형 당뇨의 원인은 통상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성이 돼가지고 인슐린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 발전소로 밀어넣어야 돼요. 밀어넣으려면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전자가 있어야 돼요. 전자가. 근데 평소에는 어떻게 전자를 받느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을 때 일부 충당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미미해. 그런데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땅 속에서 전자가 막 무궁무진하게 올려요. 그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의 문을 확실하게 열어주고, 그래서 포도당을 그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가지고 포도당이 산소하고 타가지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ATP가 생성이 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인슐린 포도당이 탈이를 못하잖아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포도당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당뇨가 생겨요. 제2형 당뇨는 그렇게 생겨요. 자,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땅을 밟으면서 전자를 충전시켜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0에서 맨발로 그런지 2개월 만에 6.8로 내려간 것은 바로 그런 전자의 효능 때문입니다. 물론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섭생도 굉장히 조심해요. 먹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가능하면은 뭐 예컨대 단백질 뭐 적게 드시고, 뭐 저 단군 이런 거는 최소한으로 드셔야 되고. 그러지만 지금 이제 두 달 만에 많이 지금 나아지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걸으시면 이제 약 안 먹어도. 약 안 드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